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1975년 나는 군대에서 6개월간 하사관 후보생으로 훈련받았다. 하사관 계급장을 받기 위한 마지막 코스인 군장구보 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10km를 완전 군장을 한 채 뛰어서 60분 내 다시 부대로 돌아와야 하는 아주 힘든 훈련이었다. 많은 훈련병들이 뛰다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쓰러졌다. 나 또한 절반인 5km를 돌아섰을 때 제정신이 아니었다. 처죽음이 되어 목적지에 도착해서 확인 도장을 받은 후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호흡은 점점 더 가파졌고 의식은 희미해졌다.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이다. 그때 내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보이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 아저씨, 청년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벌거벗은 몸으로 마귀에게 피를 흘리며 질질 끌려가면서 하나같이 고통의 절규를 내뱉고 있었다. 아, 나도 그때 예수 잘 믿을걸. 왜 내가 우상 숭배하며 살았지? 전도자들이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왜 믿지 않고 나는 이제 어쩌면 좋을까? 아, 후회스럽구나. 그러나 아무리 통곡하며 부르짖어도 구해주는 자가 없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나 돼지의 모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뇌성 병력 같은 음성이 들렸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나 역시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두려워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다. 지난날의 내 죄악들이 낱낱이 영화 필름처럼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그 장면은 사라지고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났다. 나는 계속 회개했는데 2시간 정도 흐른 것 같았다. 실상 그때 나는 이미 죽어버린 상태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죽은 지 2시간 후에 살아난 것이다. 깨어났을 때 나는 흰 보자기천으로 덮어 있었고 훈련받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고향집으로 막 전하려던 순간이었다. 살아났지만 나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 안간힘을 써서 겨우 나를 덮고 있던 흰 보자기를 제치고 주위를 둘러보니 의자에 광 내무반장 하사가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다. 내가 애써 개미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내무반장님, 내무반장님. 그러자 내무반장이 나를 쳐다보더니 눈이 희둥그레지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분명히 죽었는데, 흰 보자기를 덮어놓았는데, 죽은 사람이 말을 하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더니 군의관을 데리고 왔다. 군의관은 내 오른쪽 눈을 뒤집어 보았다. 그때 나는 통증을 느끼고 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내 비명소리에 군의관은 이 사람 진짜 살아났네. 그리고 이번에는 왼쪽 눈도 뒤집어 보았다. 다시 내가 비명을 지르자 군의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살아났어. 팔다리와 온몸을 주물어 주어라.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당시 우리 내무반장은 불교 신자였는데 심장마비를 일으킨 나를 업고 온 후 내무반장이 말했다. 야 심필수, 내가 죽어갈 때 세 번이나 우리 강 내무반장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더니 죽어버린 거야. 그 뒤로 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혀 어쩔 바를 모르겠고 두렵기만 하더라. 내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그 말에 내가 말했다. 내무반장님도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가 됐습니다. 지금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래. 그런데 어떻게 영접하는 거냐? 그래서 나는 얼른 영접기도를 따라하게 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난날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천국 갈 때까지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무반장은 내 기도를 따라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기도를 따라 하다가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어찌 된 거지? 네, 지금 하나님께서 네모 반장님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네모 반장님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부족한 나를 잠시 죽음의 가정을 걷게 하신 후 살려주신 것이 아닌가.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네모 반장님이 말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같다. 어떻게 네가 죽어가면서 세 번씩이나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냐. 참 신기하다. 네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잘 믿어보겠다. 이번 주부터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드디어 주일이 되자 오전 9시에 네모 반장이 방송을 했다. 오늘은 주일인데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은 모두 10시 30분까지 연병장에 집합하라. 놀라운 일이었다. 기적이었다. 네모 반장은 기독교인을 무척이나 미워했던 사람이다. 군인들에게 이틀에 한 번은 담배 한 갑이 나오고 기독교 신자에게는 사탕 12개가 들어있는 사탕 봉지가 간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는 예수 믿는 훈련병은 사탕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실 텐데 왜 사탕을 받아가냐 이렇게 말하면서 사탕을 다 빼앗아 갔던 것이다. 그러던 네모 반장이 주일 오전 9시에 방송으로 교회에 가고 싶은 사람은 다 모여라 한 것이다. 그래서 연병장에 70명이나 모였다. 그가 70명을 이끌고 교회에 가니 예배를 마친 후 군목님이 91중대에서 갑자기 신자가 불어났습니다 하면서 기뻐하셨다.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 결국 그는 전도상까지 받게 되었다. 그 후 많은 세월이 흘러 나는 목사가 되어서 전라남도 완도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 3박 4일간의 부흥회를 마치고 어떤 분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심필수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군대에 있을 때 죽어가면서도 나를 향해 세 번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던 훈련병이 아닌가 궁금하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훈련병 심필수 목사님 맞으십니까? 네, 바로 접니다. 나는 반가워하며 그를 포옹했다. 저는 지금 완도교회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집사님으로 충성하시는군요. 교회의 소중한 전도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사님은 내 말에 큰 소리로 화답했다. 이 사건을 통해 나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섬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죽음의 지경에서 전도한 네모 반장을 훗날 다시 만나게 되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저 천국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심필수 목사님의 죽어가면서도 전도하여 열매 맺는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